안녕하세요. 오늘 또할 말이 그동안 이렇게 모아진 거를 지금 이제 제 각오는 이거예요. 할 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제대로 전달할 것이냐. 또 말이 길어져가지고 일단 저는 23년을 누구보다 좀 알차게 마무리했습니다. 뭐냐면 그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에요. 제가 그 식물보호산업기사 준비하면서 1차 때는 그냥 한 방에 붙고 2차 때는 처음 봤을 때 필타평으로 바뀌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처음 볼때 그게 정말 몰랐어요. 당연히 산업기사는 5과목, 식물보호기사는 5과목, 식물보호산업기사는 4과목으로 필기도 봤거든요. 근데 필타평도 당연히 그 내가 공부한 그네 과목에서 나오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뭐 필타평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자료를 찾아서 막 유튜브도 보고 네이버도 보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한줄그 필타평에는 5과목이라는 걸 모르고 네 과목만 공부하다가 처음에 봤을 땐 떨어졌어요. 왜냐면 11문제가 12문제가 그 제가 공부 안한그한 과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시험지 받자마자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이거 식물보호산업기사 시험 문제가 아닌가 보다. 이거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해서, 이렇게 기사라도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너무 허탈해가지고, 어떻게 생전 보도도 못한 그런 문제가 왜 나왔을까 해서 봤더니, 그 필타평에는 5과목이 출제됐더라고요. 5과목 안에서, 25문제였나? 20문제가 나왔는데,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정말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떨어졌구나 하고서는 몇 점으로 떨어졌는지 그 발표하는 날 합격자 발표하는 날 다시 각오를 다잡고 공부 다시 시작하자 몇 점으로 떨어졌느냐 보자 하면서 이제 노트북을 켜고 있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붙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또 무지개 그거 제가 말했죠. 어디 영상에 있을 거예요. 나무 의사를 하고는 싶은데 그 공부하기가 싫어서 내가 자꾸 끌리긴 하는데 하면 이제 그 과정이 너무 고달플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을 때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말할 때 무지개가 나오면 이거는 하라는 뜻이야 이러면서 했는데 무지개 나타나서 이제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그 영상 있어요. 아무도 안 믿겠지만 저는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때 이제 이게 23년 1월에 제가 이거를 막 그려놨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반 정도까지는 한 거예요. 그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을 따려면 뭐 조건이 있는데 뭐 관련 학과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관련 학과가 아니니까 그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딸때 36학점이 있었는데 이게 41학점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CS 관리사도 공부해서 땄다고 했잖아요. 6점 얻으려고. 그래서 요게 1번. 6점 땄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제 최종 1, 2차에서 합격해서 자격증까지 받고까지 여기가 이제 23년 12월에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합격하자마자 양성 기관에 전화했더니 12월에 접수 끝나서 벌써 이제 1월부터 수업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거고 이제 저는 뭐 송파 쪽이나 춘천 쪽으로 교육 받으러 가야 될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들어가려고 뭐, 이게 거의 190이 들더라고요. 들어가려고 한다고 해서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기자가 많대요. 그래갖고 막 70명, 뭐 40명 이런 식으로 기수마다 있는데 바로 그냥 마감이래요. 그럼 이게 자꾸 접수가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마감되고 마감하면 이번 연도가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연도에는 그냥 양성교육기관 이수하는 걸로 해야 돼요. 왜냐면 나무의사 시험은 1년에 한 번인데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요거를 양성 교육기간 끝나야지 1차를 볼수 있는데, 그게 이제 내년 2월인가? 내년? 2월쯤에 1차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진짜 나무의사 시험을 1, 2차 떨어지지 않고 딱 붙으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결정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마음 편히 있는데, 이제 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거예요. 제가, 내면 아이, 감정. 이거 굉장히, 이제 요즘 신경 쓰면서,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었는데, 뭔가 이것도 집착이겠지만, 나는 진짜 평온하게 살고 싶다. 남은 인생 평온하게 살고 싶다. 가장 최고의 성공은 평온이다. 누가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의했죠. 평온하게 살고 싶다. 근데 내가 너무 또 평온에 집착하는 걸 수도 있어요. 평온하지 않고 평온이 깨지면 또막 불안해 하면서 왜 평온이 깨졌을까? 막 이러는데, 또 이제 내면 아이, 뭐 이런 그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그 내면 아이가 자기 좀 봐달라고 그 뭘까 어떻게 보면 치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반갑게 맞이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도 거부하게 되죠. 좀 싫은 감정, 괴로운 감정.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최근인데 또 이상한 얘기로 들리지만 지금 7분 지났는데 이때 이제 붙었을 때 식물보호 산업계가 붙었을 때는 나는 잘났어. 난 역시 특별해. 막 이러면서 이제 우쭐우쭐 하다가. 보리랑 아침에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직관인지, 수호천사인지, 그냥 뜬금없이, 제가 이제, 2016년, 경남신문 동화부문 신춘문예로 등단을 했단 말이에요. 동화 작가가. 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동화를 많이 써놨죠. 막 한참 막, 제가, 장점이면서 단점이 뭐에 꽂히면 나를 막 들볶으면서 뭘 해요. 그래서 그때 신춘문예로 동화작가 되고 이제 나 동화작가야 하고 이제 등단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그래서 막 이렇게 다니면서 아, 나 빨리 책을 낼 거야 하면서 이제 동화를 써서 막 투고하고 막 이런 게 한참 한 1, 2년 됐거든 그걸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절을 정말 많이 당했어요. 거절을 많이 당하고 막 이러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또그 일이. 제 단점이에요 그게. 뭘 애쓰다가 더 그걸 보비를 넘기면 할 것도 같은데 그래서 저의 항상 불만은 나는 왜 보통보다 조금 잘하는 거에서 모든 면에서 다 고모양이지 이게 이제 나를 탓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암이 오고 암이 온 다음에는 암 환자가 되고 나서는 아씨 내가 너무 뭐가 되려고 애쓰다가 암에 걸렸으니까 난 이제 뭘 하려고 애쓰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애쓴 게왜 애썼나 봤더니 결국에는 타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라는 것까지도 깨닫고 마음 공부하면서 그리고 정작 나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에 되게 뭐랄까 그렇게 써놓은 그글 중에 벌써 이제 5년 됐더라고 내가 막그 예전에 출판사 보냈던 막그 메일 봤더니 벌써 5년 전이에요. 내가 아끼는 동화가 하나 있는데 그날 보리랑 이제 12월에 이제 산책을 하는데 날좀 꺼내줘.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세상 구경 좀 시켜줘. 나를 꺼내줘라고. 그 동화 내가 옛날에 썼던 동화 속의 그 주인공이 걔 이름이 사샤예요. 사샤. 사샤가 자꾸 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 이제 동화 같은 거안 쓰고 이제 나무 의사 이제 뭐 1년 이제 양성형 들어서 재밌게 공부하고 이제 좀 마음 편히 살려고 했더니 뜬금없이 노트북 속에 처박혀 있는 그 동화 주인공이 꺼내달라고 하니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내가 편하고자 하면은 이건 헛것들은 거야 하고 모른 척 했겠지만 이게 직감인지 수호천사인지 영감인지 뜬금없이 갑자기 그래가지고 믿었죠 내 직감을 아 이제 꺼낼 때가 됐나 보다 이제 그날부터 원고 고치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갖고 안 했는데, 고쳤습니다. 열심히. 안지나 서나 그 원고만 생각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쳤어요. 고쳐서, 아, 이거 꺼내달라고 했네? 그러면 어디 뭐 보낼 데가 있나? 이제 막 찾았더니, 마침 12월 말까지 어떤 공모전 1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내 직감이 맞았어. 딱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공모전은 그 공모전에 내라고 사샤가 그랬구나.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가 됐는데 또 불현듯 5년 전에 많은 출판사 중에 가장 친절했던 출판사가 하나 있어요. 유독 사장한테 전화까지 왔었어요. 그 출판사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 이것도 직감이구나 해서 보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며칠 전에 뱀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제 그 주인공, 내 동화의 주인공이 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운명 같다. 자기도 좀 그런 걸 믿는데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자긴 좋대요. 근데 문제는 신생 출판사였는데 자기가 출판사를 차리면서 직원들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의논해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책을 낼 때는. 근데 그 직원들이 다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 뱀이 징그럽고 동화 주인공으로는 어린이책 동화 주인공으로는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은 출판사에서 다 거절당할 때좀 친절하게 피드백 해준 데서는 다 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내가 그 사샤를 뱀에게서 태어났지만 상상 속의 신비한 동물처럼 다시 바꿨어요. 너무 이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지적당했던 걸다 뜯어 고쳤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 진짜. 그런 소리가 들렸고, 내가 고쳤고, 내가 봐도 이번엔 진짜 잘된것 같아. 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부풀어가지고, 공모전에 보내기 전에, 사실은 그때 친절했던 그 출판사에 먼저 보내야지 하고 이제 보냈죠. 일주일 후에 답이 왔습니다. 또 거절이었어요. 제가 진짜 그때 이제 불편한 감정이 막 올라왔어요. 그때 들었던 거는 비참함, 수치심. 내가 너무 작은 존재여서 뭐랄까 창피함? 나 자신에 대한 창피함?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좌절. 그래가지고 거울 명상했어요. 그래서 아, 나는 내가 너무 못났다. 난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쓸모없어. 진짜 그때 좀 뭐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툭 떨어졌냐면 예전에는 동화를 쓰고 적당히 고쳤는데 이번엔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근데 내가 할수 있는 걸다뭐 이렇게 해갖고 최선을 다해서 고친 건데도 이렇게 거절을 당하다니 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직감이 맞은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이런 좌절이? 근데 예전에 친절했던 출판사에서도 이런 식의 거절이라면 공모전을 내봤자 뭐그 공모전이 기성 작가, 신인 작가 막다 망라한 공모전이어서 전국에 내노라한 작가들이 다 원고를 낼 텐데 나 같은 게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샤가 속삭인 것부터 내 직감부터 막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최선을 엄청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거울명상했어요. 난 내가 싫어.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것도 있는 거죠. 나도 특별해지고 싶어. 나도 잘나고 싶어. 막 이런 거.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냥 스치듯이 나 못난 나 못난 나를 사랑해 라는 어떤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이런 말 하면 친구들이 뭐야너 괜찮아 막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위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못난 나도 뭐 최악이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평범한 것도 질리고 뭐 보통보다 아무리 내가 막 안간힘을 써도 보통보다 쬐끔 잘하는 수준으로 내 인생이 항상 펼쳐졌다면 어떤 때는 그때는 거울명상하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아주 특별하거나 다 갖고 있는 거란 그런 앎이 찾아왔어요. 누구든 TV에 나오는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도 잘나고 뭐 평범하고 못난 게다 있는데 그러니까 다리 저려 뭐라고 할까? 아이고 뭐야 자꾸 네가 그것이다? 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동안 또, 글 쓰는 친구한테, 저는 그때 글안 쓰고 막그 친구만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런 조언 해줬거든요. 이제, 야, 너한테도 그런 능력 있어. 네가 그 존재인데, 네가 지금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야. 나는 이미 그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네가 그런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 네 안엔 다 있어.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다녔는데, 정작 내가, 이렇게 타인한테, 너는 이미 그 존재야. 너는 애쓸 필요도 없어. 아, 그거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 많잖아요. 완전한. 이미 뭔가를 수행하고 할 필요가 없고, 이미 그런 존재라는 거라는 거죠. 모든 이가.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내가 그렇게 좌절하고 나서는 또 그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울 명상 앞에서 나는 못났다. 나도 잘나고 싶다. 특별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알. 이미 너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날, 못난 나를 사랑해. 못난 나도 사랑해가 아니라 그냥 못난 나를 사랑해. 그래서 계속, 아, 이번에 진짜 어린 시절에 좀 주눅 들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좀 움츠러 있던 나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못난 너를 사랑해. 내가 이렇게 껴안아 주듯이, 제가 나라 단미님의 글도 많이 보고, 영상도 보는데, 얼마나 와닿는지, 내가 이렇게 엄마가 돼가지고, 어린 시절에 그 아이를 보살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예전에는, 혼자 있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만 났다면 약속을 잡고 돌아다니고 막, 내 몸을 바삐 움직이고 막 했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 했더니, 내가 외면하고 싶은 어떤 내면 아이인 나랑 같이 혼자 단둘이란 표현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혼자 있는 걸 싫어해서 그렇게 싸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냥 외로운 나랑 내가 친구가 돼줘야지, 막 이런 거. 죽을 때이 몸하고 내가 같이 있어줘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너무 외로움이 깊을 때는 쌍둥이가 되게 부러웠거든요. 외로움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외로움이, 인생은 왜 이렇게 외로운 거지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는데, 그 외로움이 가신 게 좀, 아이, 내 자식을 낳고 나서 좀 그게 사라졌는데, 그게 어렸을 때 철들고 나서 계속 외로움이 뼈에 삼켰는데, 요즘은 이제 안 그래요.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덜 외로워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이제 나를 좀 어디 사이비에 빠진 애처럼 취급하니까, 아주 가끔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어떤 동호회나 이런 데 가서 좀 통하는 대화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조금 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재밌고요. 그래가지고, 못난 나를 사랑해. 뭐 이거 죽을 때까지 계속, 마음은 살펴야 되는 건데, 최근에, 못난 나를 사랑하게 된 것, 이게 가장 커요. 식물보호 사놓기다 따고 나서, 아싸, 난 잘났어 하다가, 이제 갑자기 그 사샤가 나를 꺼내줘. 그래서 지금도 좀 한동안은 분명히 사샤가 나를 꺼내줘 그랬는데, 그래서 꺼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외면을 받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3월에 발표해. 3월 1일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래서 꺼내달라고 해서 꺼냈고, 안 된다고 하면 또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뭐. 저 이제 나무 이제 올해 24년의 목표는 그림을 좀 많이 그릴 거예요. 일단은 제 혼은 나무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무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혼은 나무인데, 나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무 의사 되고 기회가 된다면 나무들을 치료하고, 만나는 나무하고 친구도 되고,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그림책에 그림 그리고 글도 쓰고, 뭐 이런 거. 그거가 이제 꿈인데, 제 인생에서 돈은 많이 못 벌어봤어요, 한 번도. 돈도 벌고 싶은데, 저는 사실은 돈에 관련된 거는 최근에 들여다보긴 했는데, 제가 돈을 엄청 무서워해 가지고, 돈 생각, 이런 식으로 다 외면하고 싶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산속에 가서 살고 싶어, 뭐 숲속 오두막에 가서 살고 싶어, 이런 것 밑바탕에는 돈하고 좀, 돈이 너무 무서워서 좀 떨어지고 싶었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것도 조금 하고는 있는데, 뭐 이렇게 뚜렷하게 뭐 이렇게 알게 된건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24분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날이 푹 해가지고 맨발 걷기를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 사샤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책으로 나와가지고 하면 제가 이렇게 한 권씩 사주세요 막 이렇게 할게요. 한 권씩 사주세요. 좀 저한테는 진짜 진짜 아주 특별한 책이거든요. 아, 책이 아직 안 됐지만 이야기예요. 그걸 알아봐주는 심사위원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하여튼 사샤가 날 꺼내줘. 세상 보러 나가고 싶어. 깝깝해.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했는데 그 내가 망상해. 내 망상인지. 아휴, 나 진짜 그거 들었는데.